댄스업! 와, 소리 질러. 후! 자, 일단 그럼 오늘 일단 탐파 컨텐츠 기획은 여기까지만 짤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현재입니다. 또 오랜만에 마블 컨텐츠로 찾아뵙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클럽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 윗배 안 당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클럽, 이렇게 재밌는 거. LA 속에다가 클럽을 하나 개장해보자. 아, 물론 이상한 클럽 아니고 춤추고 건전한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마비노기 낭만 농장에다가 로젠젠의 클럽을 개장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컨텐츠는 저희 이제 새싹 스트리머 우리 금혜일님과 함께 합니다. 금혜일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전문 스트리머는 아닌 금혜일입니다. 자신있게, 헤일리, 자신감있게. 네, 일단 여기 싹 다 밀 거예요, 제 농장을. 여기를 그 클럽 컨셉으로 소품과 아이템들을 싹 다 모아서 클럽쇼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DJ가 돼서, 여러분들, LA에서 즐기는 클럽쇼. 짱녀도 받고 와서 춤추면 돼요, 그럼요, 그럼요. 헤일님이 디자인 쪽으로 약간 좀 약간 감성 있지 않습니까, 헤일님? 아니요.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제 농장을 싹 다 일단 평탄화 작업 먼저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인 음식 파는 것도 좋아요, 네. 옆에 바도 만들 거고요. 당분간 마비노기로 갔다 컨텐츠를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볼 거예요, 방송하면서. 류트석 제외 입밴. 저 도와서 같이 이제 그 가드, 스태프분들 도와줄 분도 있어야 합니다, 네. 내가 체할게요. 와! 아, 이것도 좋네! 야,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2번. 야, 좋다, 좋다! 오! 이거 좋다, 좋다. 야, 좋네, 좋네, 이거. 2 hours later. 뭐야, 아까 태어났네. 낭만동자 홀로그램 장치 마비노기? 뭐지? 아, 이야. 야, 이거 좋다, 야, 태어나, 이거 좋다, 야.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야, 이거 가운데 나 있네, 이거. 그 화장실. 화장실 저쪽 구석에 만듭시다. 화장실 변기 있죠? 포토월. 아, 좋네요, 혜니. 여기다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여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해주고. 요거는 사람 씁시다, 요거는. 요거 괜찮아요, 요거. 클럽 스테이지, 그죠? 혜니, 들어와보세요, 여기. 네, 들어와보세요. 그렇지! 오! 원! 2 1 2 1 2 3 4. Everybody shut your hands up. 와, 소리 질러. 후! 그렇지, 이러는 거지,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지. 이게 화장실이라고요? 쓸쓸 앞에 이게? 네, 이렇게. 네. 기다리면. 아, 아,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 자, 여러분, 이번에 투자 많이 할 테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 입장료한 5만 골드씩 받아야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조명, 화려한 조명 빛 이런 거 좀 몇 개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좋다. 우와, 미러볼. 야, 이거 너무 좋다. 아니, 뭐야 이거. 경찰이 왔어, 이거. 저희 정상 영업 중입니다, 저희. 아, 낙농템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동물숲도 막 진짜 직접 DIY로 갖다 만들거든. 이건 다 캐시템밖에 없어, 씨. 어? 죄다 캐시템이야. 캐시똥이야, 캐시똥, 진짜. 어?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DJ를 할 거고요, 제가 여기 DJ를. 채워주세요, 채워줘, 자리를. 날개 다 빼세요! 이 진짜 밀레시아들 이 날개 다 빼야 돼, 이거 진짜. 날개 여기 금지, 날개 금지. 어, 클럽을 한번 개장을 한번 가오픈했다고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지금부터 로제제가 함께하는 마비노기 클럽 판타지 파리. Everybody put your hands up! Five, four, three, two, one. Are you ready?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컨텐츠가 계속해서 만들 거니까 오늘은 메인 스테이지 대충 만드는 거였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라.